안녕하십니까. 리지드 장인동입니다. 오늘은 리지드 주력압착기 RP306을 소개하기 위해 나왔습니다. 리지드 RP306은 SR 조인트 13에서 60수까지 작업이 가능한 압착기로 2.6kg, 동급 대비 전 세계에서 가장 가벼운 무게를 자랑합니다. 또한 기존에 보셨던 권총형 타입이 아닌 일자형 타입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간섭으로부터 보다 자유로운 작업이 가능하게 합니다. 270도 회전이 가능한 하우징에 작업 스트로크는 40mm로 1회 작업 시 4초에서 7초로 작업 시간을 대폭 단축하였습니다. 이 작은 압착기에 작고 가벼운 무게, 하지만 3.2톤의 작동 압력을 담았습니다. 조호 잠금 장치는 한번 누른 후 시계 반대 방향으로 45도 회전을 시킨다 그러면 자동으로 풀리게 됩니다. 마찬가지로 조를 체결한 후에 밀어주기만 하면 자동으로 잠금이 완료가 됩니다. 배터리 체결 후 스위치를 누르게 되면 자가 진단으로 녹색불이 들어오게 됩니다. 녹색불이 들어온다는 것은 작업을 시작해도 좋다는 의미이며 스위치를 한번 더 누르게 되면 작업을 위한 하얀색 LED등과 피스톤이 전진을 하게 됩니다. 보시다시피 1회 작업이 끝나면 오토 리턴 시스템을 적용해서 다음 작업을 바로 진행할 수 있게 피스톤이 제자리로 돌아오게 됩니다. 또한 피스톤이 올라가던 중 뭔가 문제를 인지했을 때 스위치를 놓게 되면 피스톤이 즉시 정지하게 되고 제품 위에 있는 백버튼을 통해서 피스톤을 다시 제자리로 복귀가 가능하게 합니다. 리지드 RP306은 18V의 초강력 배터리를 사용합니다. 또한 현장에 더 적합하기 위해 대용량의 5.0A로 배터리를 준비했습니다. 리지드 RP306과 맞는 조 시스템을 소개하겠습니다. Y인서트 타입이라고 하는 제품으로 압착기에 체결 후 조인트를 바로 찍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신속한 작업 속도를 자랑합니다. 그래서 신축 현장에서 선호되는 타입입니다. C인서트 타입이라고 하는 제품으로 조에 바로 물려 사용을 할 수 없지만 전용 아답터에 물려서 사용이 가능합니다. 장점으로는 간섭이 심한 현장에서 간섭을 비켜놔서 작업을 할 수 있는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. 디스크 절단기나 고속 절단기로 잘랐을 때 이렇게 버가 생기게 됩니다. 이것은 압착 시공에는 안 됩니다. 준비된 샘플을 통해서 실제 압착 시공이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. 20수 작업을 하기 위해서 20수 Y타입, 인서트타입을 삽입을 했습니다. 실제 조인트를 파이프에 삽입하는 모습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. 끝까지 밀어주셔서 확실하게 삽입했는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. 그 후 압착기를 이용해서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. 이 타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Y 인서트 타입입니다. 부속이 확실하게 물렸는지 확인을 하고 90도가 이루어졌는지 삐딱하게 찍히지 않는지를 확인한 다음 스위치를 눌러서 작업을 시작하게 됩니다. 아까 설명드린 대로 피스톤은 자동으로 리턴이 되었습니다. 일자형 Y 인서트 타입으로 작업이 애매한 경우에는 C타입을 이용해서 작업을 하시면 편하게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. 아까 설명드린 대로 C타입은 단독으로 찍지 못하기 때문에 아답터를 걸어서 작업을 하실 수가 있는데 약 30도에서 45도 정도의 간섭을 피하면서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. 필름을 제거하여 압착 시공이 잘 되었는지를 확인하시고 필름이 제거되지 않은 부분은 압착 시공이 안 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 구별을 하기 위해서 필름을 떼어 주시는 게 좋습니다.